안녕하세요, 만천입니다. 아, 이거 뭐야? 이거 스카버 아니야, 스카버? 네, 스카버 맞습니다. 덕적도에서 가져와서 이렇게 많이 불려놨죠, 지금. 어허, 이야. 그런데, 네. 새로운 소식이 뭐 있다며? 네, 이 친구들이 드디어 한국 이름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그동안 이제 스카버가 학명이잖아요. 그렇지. 코셀리오 스카버. 응. 왜 이렇게 불렀냐면, 왜냐하면 얘가 옛날에 우리나라에 산다고 했다가, 그래서, 근데 못 찾은 거예요, 결국엔. 그래서 안 산다고, 이거 우리나라 종이 아니다. 그래서 빠졌는데, 최근에 다시 등록이 됐어요. 이제 그 과정에서 잃어버렸던 국명을 찾았는데, 이제 그게 뭐냐? 거친 양주며느리요. 뭐라고? 거친 양주며느리. 거치? 거칠다 할 때 그 거친이요. 아, 거칠다? 네. 아, 거칠다. 거친 양주며느리라는 국명이 생겼다. 네. 학명은 그냥 스카버가 네, 맞고. 그대로 스카버. 아, 근데, 애들이 주 서식지가 어디야 도대체? 주로 이제 서해 쪽 해안선 따라서 이제 해양성 지면들이니까. 아, 얘가 해양성 지면들이야? 네. 아. 바닷가에 널브러진 판자 같은 것을 치면 나와. 그렇지, 그렇지. 아. 그런데 요번에 그게 확실하게 이제 거친 양지면이라는 국명을 얻게 됐다. 네. 이거 한번 뒤집어봐. 다 밑으로 들어갔나? 불 비춰가지고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아, 그러네. 아, 얘들 야행성이구나, 애들도 확실히. 이야, 하긴 뭐. 재밌는 게, 그 일반 지면으리보다 외국이 훨씬 더 딱딱하고 거칠어요, 이름처럼. 아. 그 특징을 되게 잘 살린 이름 같아요. 말랑말랑하냐고? 약간 단단하다, 이거지, 애들은. 아, 일반 지면으리보다? 네, 지면으리보다 단단하고. 아. 그리고 표면이 약간 까슬까슬하게. 아, 그래서 거친 양지면으리로 국명을 정했구나. 이야, 여러분. 해양성이라고 해도 지금 이거 보시다시피 그냥 흙에다 키우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잘 살아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된 거친 양 지면이를 보고 계십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이놈들이 네,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어서. 거친 예. 양 지면이. 얘네가 또 재밌는 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지면이라는 단어를 말하면요. 다 얘를 떠올려요. 아. 우리나라는 이제 그냥 지며느리라는 종이 따로 있잖아요. 예. 그냥 지며느리. 근데 얘들이 이제 세계에서는 얘들이 그냥 지며느리. 아, 얘들이 가장 넓게 분포되어 있나 보다. 가장 아마 해안선에 산다고 보니까 다 딸려가서 사는 것 같아요. 아, 그러네. 그러니까 외국에서 뭐 보이면은.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진짜 거칠게 생겼잖아요. 그러네. 그럼 외국에서 이거 만나면 대부분 이놈일 확률이 높다는 거네. 그지? 이렇게 생긴 것들은. 해안가 있는 애들 그렇게 있잖아요. 오케이. 자, 오늘 동영상은 이 스카버, 이게 거친 양지면이라는 국명으로 지금 논문이 발표돼서 확정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참 잘 지었어요. 이제부터 너희들은 거친 양지면이다. 알겠냐?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